유월모신 저 미스스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오늘 칼질을 해볼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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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깨질 것 같은데. 손목으로 탁! 괜찮아요. 어딘데 나는. 예. 잘한다. 오, 잘한다. 제가 한 투마 파스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스스게 지숙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 신청이 들어왔을지. 자취 5년차 한화인 김혜리입니다. 열심히 해도 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 제가 만든 음식들은 신기하게 오묘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리는 과감히 포기하고 늘 사먹거나 배달을 시켜요. 뭐지? 심각한데 어떡하지? 냉장고가 아니라 물장고 같긴 한데 일단 물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저 지숙이가 한번 이분을 위해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휴. 아, 팔 아파. 오. 오늘 사연 신청하신 혜리님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신입사원 김혜리님이라고 아세요? 어? 어? 거기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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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연 신청하신 혜리님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찾았다. 사연 쓰라고 부추겨주신 분이 저기 계시거든요. 어? 사연을 본인이 쓰신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부추기셨어요? 아니, 빨리 지숙 데려오라고. 아, 나를 데려오라고. 네. 아, 자발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지금 위에서 이렇게 좀 지시가 있었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신청을 유도하신 분이신가요? 아, 유도라기보다는 네. 너무 이렇게 팬이더라고요. 저희 다 이렇게 지숙님의 팬이어가지고. 어? 진짜요? 아, 그럼요. 아세이치, 유세이수, 치. 수. 그치. 수. 좋다. 사연 신청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퇴근할 때까지 혹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자율 출퇴근이라서. 아, 오, 그렇구나. 그러면 저랑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다. 제가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니, 마트 오면은 필요한 게 없었는데도 다 필요해져. 맞아, 사다도 하나 사야 돼. 맞아. 어, 먹자. 몰라, 담아 일단. 어, 진짜 먹어도 돼요? 아, 몰라. 가. 그냥 맥주 먹을까? 요리하지 말고. 그게 원래 짱인데. 맞아요. 그게 힘도 안 들고. 아, 그래. 뭘 사야 되냐면, 일단 보여줄게. 이렇게 사야 돼. 요거 둘 중에서 하나. 요거 예쁜 거 같아요. 어, 얘 이쁘게 생겼다. 어, 이게 제일 예뻐. 어, 예쁜 걸로. 채소는 무조건 예쁜 거. 먹기 좋은 맛만. 너무 많은데?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작은 거 요거 괜찮은 거 같아. 네.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큰 거 사봐야 요리 혼자 해먹는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파슬리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요리하고 마지막에 딱 뿌려주면은 아... 사진 찍어서 되게 예뻐. 하자면 샀어. 이거 되게 통통하니 괜찮네. 별한 초콜릿하고 더 맛있어요. 조금만. 이거 가져갔어요, 이거.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는 쇼핑. 그래, 가자. 들어오세요. 청소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 어머, 황민현 씨 아니에요, 이거. 남자가 있었네, 집에. 아, 정말. 요즘 자취생들에게 굉장히 핫한 요리 메뉴. 바로 투움바 파스타. 아, 그 앞에서 파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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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은 네 오늘 칼질을 해볼 거예요. 제가요? 네. 기수님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야 퀄리티 예뻐지니까 잘라볼게요.
비스듬히? 응. 얇게. 잠깐만, 손 조심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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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가 깨질 것 같은데. 오. 와, 짱이다. 나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와, 짱이다. 부모님이 하시는 거 막 보고, 달걀볶음밥 이런 거 해먹고. 와, 저거 살려고 해먹었는데, 자체. 일단 먼저 채소를 이렇게 다듬고 잘 썰어서 한 곳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네. 버터를 살짝 녹여가지고 이제 양파랑 이제 베이컨이랑 볶다 보면은 이제 향이 막 올라오겠지, 맛있는 향이? 그때 이제 새우 넣고 우유를 넣어가지고 살짝 그 색감을 좀 만들어주고 네. 다음에 이제 왔어요. 좀 올라가 봐. TV 좀 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쉬고 계시면 저희가 완성해 놓을게요. 네. 너무 안 어울린다. 아, 이게 요리하는 거 처음 봐요? 예, 자기 말로는 조리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아, 아니, 이제 요리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제 놀러는 해줄게. 어, 진짜. 놀러 오긴 해라. 얘도 약간 갈색 느낌 나요. 이걸 넣어줘야 돼. 스프. 마법의 스프. 이거도 무조건 맛있어요. 걸쭉해져야 돼서 치즈를. 오.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냄새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사실 이게 파스타면을 넣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혼자 살면은 파스타면 사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파스타면보다는 라면은 무조건 하나씩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은 느낌은 나지만 맛에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사실 오히려 더 고소할 거야, 라면. 맞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잘 풀어줘야 면 사이사이에 양념이 되니까. 요리의 가장 포인트는 플레이트. 오. 이렇게 해서 네. 헤리의 첫 번째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어때, 비주얼 어때요? 완전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먹어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섞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네. 어, 다행인데? 성공! 이제 이거 성공! 오, 진짜 맛있던데? 파는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먹방 많이 보잖아요. 이 맛은? 이 맛은? 아름다움이 만미. 뭔가 파스타 같은데 라면이 꼬들이에서 좀 더 잘 배인 느낌이고 내가 스프를 쳤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약간 끝맛이 한국인에게 익숙한 그런 칼칼한 맛이 아닐까. 이게 한번 배워서 이제 요리의 왕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살짝 자신감이 붙어서 앞으로는 좀 요리를 좀 잘 시도할 수 있겠죠? 네. 원래 처음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요리 시도할 때 와가지고 같이 맛도 보고 회사 얘기도 좀 하고 뭐 하나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좀 되게 알차질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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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만두 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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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설거지 좀 해 집에서 어떻게 세제를 지성님이랑 같이 요리하면서 되게 요리가 재밌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막 그냥 치킨 시켜 먹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해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때 회사에 오셔서 되게 회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고 제 동기들도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